네, 네. 뭐 박수를 치신 분들은 더더 말고 한 120달까지 아니 10이라고 이 멘트를 다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바로 그냥 갈게요. 네, 원래 이게 좀 붙잡고라도 있으면은 좀 한번 쳐드리고 그냥 곧 아니 그냥 서서 같이 뭘 숙이고 가요. 기도 좀 많은데 자 연무라는 노래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. 저희들이 제가 매일 어디 가서 공연을 하지만은 하여튼 여기도 똑같네요. 뭐 닥스리들 매니아라고 하지만은 아니 뭔 그지가 부르면 신날 거 좀 대답 좀 해도 그래 좀. 아 얘기는 이따가 하고 막 세상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이래야 된다.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.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삼식이 하여튼 여기 써있는 데 6주년 나는 여기 6주년인지도 몰랐죠 솔직히. 네 하여튼 이 각사모 각스리를 사랑하는 모임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또 기원을 하면서 이 삼식이가 왔으니까 여기 지금 얼굴 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인사를 드리면서 연무라는 노래 한번 가봅니다. 아, 다들 시키니까 뭔가 좀 뻔쭘하게 뻔쭘하네요. 갑! 으쌰! 좋다! 악수 안 치는 사람은 갑자기 매니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지. 저도 못하면서는 사랑했지. 아, 감사해요. 네, 아직 노래 끝나지도 않았는데. 네, 네, 고마워요 회장님. 또 이거 앉으세요. 앉으시나? 아니 노래 끝나고 죽는가? 아 만나서 반갑다고. 네. 우리 작사 만나네. 네, 네, 신나고 좀 노래 좀 해야 돼서 마치고.
사모님! 이런 거 처음 보셨다는데 지금. 아니 이렇게 그 집들이 부르먹으면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쳐다보는데 셋은 사모님! 근데 내가 다른 얘기하는데 앵간이 처먹어 치라고. 내가 지금 가만히 봤는데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뭐 제가 차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들 드시고 뭐니 뭐니 해도 이 각사모 이 모이신 분들은 진짜 이 전국 팔도를 다 다니면서 이 각사님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맞죠? 네네. 하여튼 뭐 대한민국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또 박민희 누님이 계시지만은 다른 각설이 공연장에 가도 많이들 또 사랑을 해주시고 그러셔요. 네. 내가 지금부터 내가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진짜로 몸에 있는 턴 내가 다 뽑아버린대 진짜 내가. 그 대답 좀 이쪽은 식사 안 하셨나봐요. 아유 오늘 본전을 뽑으려고 왔는데. 아니 이런데 오면은 먹는 게 남는 거예요. 네네. 그래도 때와 좀 이게 좀 사랑을 받아서 드셔요. 내가 나왔는데 식사를 참 그죠. 자 그러면은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저 나오기 전에 우리 저기 박사모 우리도 회장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이 디스코 타임 노래를 부르고 나는 깜짝 놀랐어. 나는 이게 지금 원래는 이 모자만 쓰고 이게 있는 거를 이제 봤는데 난 처음에 몰라가지고 회장님인지. 근데 저렇게 입으시니까 어머 난 가수 감기신다는 줄 알았어. 야 그 가발은 어디 거예요? 아이고 역시 우리 각사모 회장님이 센스가 있으세요. 왜냐면 다른데 이런 모임 행사에 이렇게 물어봐요. 야이씨 막 이렇게 했는데 아우 아이고 아우 멋지게셔요 진짜. 그러면은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를 된 걸로 여기 내가 보니까요 이 각사모 내가 처음 왔지만은 여기는 무조건 빠른 노래를 불러야 돼. 빠른 노래를 불러야지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흔들어야 돼. 아니 진짜 이 공연장에 다니면서요 진짜 이 각사모에 있는 분들만큼 이 흔드는 사람 내가 못 봐줘 진짜로. 아니 꼭 어디 우리 회장님 제가 공연할 때 연락을 해줘요. 연락을 하시면은 각사모 회원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따로 내가 스테이지를 빼놓을게요. 네네 제가 약속을 드리고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로 된 걸로 네 그걸로 한번 신나게 갈게요. 준비되셨어요? 네네. 눈분 여기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래 부르려고요. 안 보여요. 그런 말 아니 가만있어. 내가 음악 큐 한번 그때 줘요 시발. 어차피 이해를 해요. 이게 방댕이 내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진짜로 저희 각설이들이 워낙 많아요. 근데 일을 진짜 하는 사람들만 하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된대. 또 저기 스쿨을 된 걸로 한번 갈 테니까 나와서 이제 춤추시는 분들은 춤으셔요. 네네.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다른 동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막 이제 나와가지고 춤추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. 근데 그냥 춤만 춰야 되는데 시력부에 남의 자리를 만지고 막 몰라 막 이 사람들이 많으면은 사모님들이 막 이렇게 저 수초를 이렇게 훑고 여기는 어차피 만져봤자 없어요. 그게 친구석에 있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. 자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해야지 재밌지. 와 맨 저기 박수님 공연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? 그 내가 원래는 북하고 내 장구를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매일 보는 거 뭐하러 쳐. 만약에 보고 싶으면 내일 청주로 와요. 거기 하니까. 자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로 된 걸로 가봅시다. 출발!
내가 울고 있을 때
그러니까 아시다.
사랑한 니.